자, 지금부터 실내 쪽 비출 건데요. EV9과 한번 꼭 비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요즘에 신品 EV9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장 안에. 네, EV9이 발표가 됐는데 문제는 금액이 깜짝 놀랐어. 뭐 7천만원, 아니 8천만원 그 이상 간다는 소리에 아 이건 뭐지? EV9을 기다리신 분들,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본 차량과 동일 금액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본 차량 처음 보시나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리무진이 아직도 기아에서만 출고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 영상 또 역시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EV9보다 혹시 못한 점 있으면 댓글로 팍팍 달아주세요. 자, 설명 들어갑니다. 본 차량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대상 날렵한 디자인이죠. 그리고 안쪽에 GFRP 재질의 이솔라 단열재가 들어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썬팅 및 사이드스텝이 아니네요. 사이드스텝 한번 보여드려요. 전동 사이드스텝 오토 그랜드 제품이죠. 딱 열리고 밤에는 불빛도 들어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 1열은 당연한 거고요. 2열부터입니다. 2열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랄 준비 되셨나요? 2열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와우, 바닥 쪽 한번 비춰주시죠. 자, 바닥 쪽은 새로운 요트 바닥. 이번에 아트원에서 새롭게 출시한 헤링본 스타일의 그레이 컬러입니다. 물론 요트 바닥은 로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레이 컬러, 그리고 헤링본 스타일의 브라운 컬러도 있습니다. 총 5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데 나름 잘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한번 전체적으로 비춰주시죠. 이건 아마 최초, 대한민국의 최초 공개인데 지금부터는 제가 이렇게 몸을 받쳐야 됩니다. 보기에 너무너무 좋고 기능도 많은데 이거 설명 다 하려면 큰일 났다. 피해님. 사이즈에 밝고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 줍니다. 제가 조수석 쪽에 앉아 볼게요. 심피해님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차분히. 처음 보시는 분들 있으니까. 오, 편타 완전 편해. 지금 현재는 2열의 승차 모드, 3열도 물론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2열의 공간이 있을 경우에 3열도 승차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시트백 테이블 뭐 많이 다른 업체에서도 있을 쓸 겁니다. 이렇게 시트백 테이블은 뭐 크게 뭐 설명할 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노트북이라든가 기타 간단하게 음료를 2열에서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접을 때는 간단히 이렇게 딸깍 하면 되죠. 예. 자, 시트가 중요하죠. 지금 현재 승차 모드 상태에서 그냥 뭐 딱 우와, 이게 뭐죠? 터치 판넬이 바로 나와 버리는데. 터치 판넬 이쪽에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아, 저를 주세요. 그냥 고프로를 저를 주면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터치 판넬 잘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 등받이 조절, 앞뒤 조절, 다리 받침, 헤드레스트, 모드, 환경 설정, 통풍 시트, 그리고 온열 시트, 마사지, 조명, 무중력, 전원. 자, 무중력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무중력 켜기를 딱 하면 시트가 와우 뒤로 밀리고요. 자, 신피님 카메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무중력 시트를 켜니까, 켜기 딱 누르면은 자기가 바로 오, 와, 비행기 비즈니스 바로 됩니다. 언더서포트 나오고요. 와, 진짜 편타 대박. 자, 이 상태에서 엄기사 갑시다. 와, 너무 편해요. 다시 끄기를 딱 터치를 하면은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자, 시트가 이렇게 터치패드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버튼이 있죠. 자, 심피님 앞으로 살짝만 한번 움직여 보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의자를 당겨 보겠습니다. 당기면은 우와, 팔걸이 부분이 우와 점점 이렇게 통로가 넓어지고 있죠. 벌어지고 있죠. 자, 이것이 본 시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뒤로 바로 성인들도 팍팍 넘어갈 수 있는 거. 자, 그동안에 2열의 의전 시트를 하면은 3열로 이동하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했는데 이것을 한 방에 해결했다는 사실. 즉, 시트가 전후로 이동을 하는데 사선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나온다는 거. 게다가 본 시트는 스위블링 기능이 있어요, 심피님. 회전 시트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바로 와, 부드럽다. 그대로 돌아가고요. 또 혹시 버튼 한 번 더 눌러주면은 시트가 딱 이렇게 고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통로석이 확보됐다고 그랬죠.
예, 이 상태에서 3열 노트로 갑니다. 3열로 들어갈 때도 너무너무 편해요. 왜냐? 야, 이건 정말 대박이다. 통로석이 이렇게 넓어지는, 즉 시트가 사선으로 전후 이동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본 시트는 현재 전 세계에서 아트원 글로벤 하이맨 최초로 장착된 시트입니다. 3열 시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와! 상당히 넓은 공간. 여기에 또 보이지 않는 곳에 비밀이 있어요. 이렇게 등판을, 이렇게 등판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어떻게 딱 조절하면 편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역시 본 시트도 센터 팔걸이 쪽에 전동으로 되어 있는데 터치를 땅땅땅땅땅 두 번 하면은 등판 조절, 그리고 전후 이동도 전동입니다. 전후 이동도 전동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기고 헤드레스트는 바로 빠지죠.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제 키가 몇이라고 했죠? 173cm. 우와, 정말 편하다.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등판도 완전히 뒤로 더 뉘울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거의 180도까지.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차박 시트도 된다는 얘기죠. 예, 네. 더불어 오, 어디까지 가? 그만 가. 와우. 와우. 예. 더불어, 회전 시트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으면은 뭐가 돼요? 바닷가 쫙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터치패드. 비춰질라는 심피님. 이 터치패드가 딱 올라오는데, 너무, 뭐, 야, 봐봐. 등받이 주절, 앞뒤 주절로 어마어마. 근데 다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가 자동으로 또 들어갑니다. 네. 자, 어떠신가요? 실내 쪽에 전동 시트. 전 세계에서 최초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런 공간은 GV80 그리고 EV9 상상도 못하는 공간이죠. 네, 바닥에 요트 바닥, 전동 시트, 그리고 뭐가 있어요? 상부에는 보이시나요? 별이 빛나는 밤에 스타라이트. 근데 손이 이렇게 가도 꺼칠꺼칠 안 해. 대부분 업체 스타라이트 보면 되게 손이 꺼칠꺼칠한데 아트원에서는 샤무드로 감싸기 때문에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 자세히 비춰주시죠. 센터및 사이드 쪽에는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할 수가 있고요. 하이루프 때문에 너무너무 개방. EV9에 없는 거 또 있죠. 이렇게 네 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 골고루 떨어지는 거, 아마 그건 EV9에도 있을 거예요. 없는 거 뭐 있죠, 심피디님? 앞쪽에 모니터 그쪽에서 비춰질려나요? 네. 앞쪽에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은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실행을 하고, 후석에서는 이렇게 커서 리모컨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EV9과 전혀 다른 점. 게다가 본 센터 쪽에 버튼만 딱 눌러주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최장 3시간 이상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웰컴 등이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줘봐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 나온다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꼭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EV9, 뭐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뭐 돈이 너무 비싸요. 그 금액이면은 뭐 3.5 가솔린 엔진 다 기름 막 갖다 붓고 펑펑 해도 뭐 몇 년을 타도 그 금액 안 될 것 같아요. 자, 본 차량은 전동 시트 최초로 사실은 공개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트원 홈페이지나 추후 영상에 계속 올릴 건데요. 일단 오늘의 주제는 EV9이 나름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렇듯 카니발 하이리무진, 특히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더불어 전동 시트, 이런 공간이 나온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아트원 입사 채널 시청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재 아트원 본점 및 지사를 통해서 요즘에 뭐죠? 새봄이 왔죠? 아트원 또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차박시트. 차박시트, 황제 차박 6인승, 황제 차박 4인승, 플러스 일체형 어닝, 플러스 전기 장치 등 차박에 최적화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오, 그 봐. 자동으로 자기가 들어가. 시간이 되면은. 와우. 자꾸 딴 얘기 하는데, 그 차박 시트 이벤트를 한답니다. 최대 50만원 할인 이벤트를 하니까 아트원 전국 지사 문 두드려 주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본 차량처럼 의전용 전동 시트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현재 선착순으로 20대
20대 이렇게 그대로 해드릴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트가 많지가 않아요. 예, 해서 제대로 된 의전, CEO 분들, 그리고 본 차량 구인성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많은 혜택들이 있죠. 많은 혜택과 더불어 이런 멋진 실내 공간 모두 가져가는 이벤트 선착순 20명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톤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심피디님 고생 많았습니다. EV9 살 것인가? 카니발 살 것인가? 글로벤 살 것인가? 한 번쯤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